제 교회 친구들을 부르면 네네 선생님. 우와, 친구들 목소리가 밥을 먹은 친구도 안 먹은 친구도 힘이 쑥쑥 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엄청 크네. 멋지다. 친구들, 지난주 말씀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른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이랑 일주일 잘 지냈나요? 아멘. 와, 그렇구나.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친구들을 또 다른 이유로 부르실 것 같아. 우리 친구를 부르시면서 내 이름 부르듯이 선생님 이름 부르면서 언화야 이쪽으로 가자 오잉 하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언화야 이쪽으로 가자 하면은 이쪽으로 같이 갈 수 있나요? 아멘. 와, 아멘 한 친구들 진짜 멋져요. 근데 저는 하나님 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착한 마음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오빠도 미워 이렇게 때린 적도 있는데 엄마 말씀 듣고 흥 한 적도 있는데 하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친구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저도 순종하는 아이 되고 싶어요 반짝반짝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그러면은 저도 순종한 아이 되려는 친구 두 손 반짝반짝 해주세요. 반짝반짝. 우와, 별이 많이 반짝반짝 거리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내 무릎을 두드리면서 하나 둘 셋 하고 기뻐하고 일어날 거예요. 자, 뭐 자리에 앉아보세요.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두드려야 돼요. 일어날 거예요. 자, 내려와서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셋, 기뻐! 아, 모두 일어났네. 그럼 우리 같이 윙윙윙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로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회 어린이 주님 말씀 배우고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아요. 기쁨의 교회 한 번 더. 기쁨의 교회 어린이 주님 말씀 배우고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아요. 이번에는 예수님만 기쁘게 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앞에서 예배자로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아이가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욱 선생님께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순종의 아이로 자라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그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우리 친구들은 역시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다니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정말 멋진 친구들이에요. 자, 기쁨의 교회 친구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기쁨의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큰 목소리로 인사도 잘하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선생님 말고 예수님이랑 우리 인사해볼 건데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인사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준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 인사.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우와. 선생님한테도 예수님한테도 인사를 이렇게 멋지게 잘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로 최고예요. 짝짝짝 최고. 정말 멋지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최고. 오. 최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되나요? 아멘. 그 이야기를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시네. 예수님. 어? 네. 어, 예수님이 나오시네요. 우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와! 어? 그런데 예수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이 사람들은 누구지?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 아브라함?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 이삭? 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 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좋겠다. 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이 선물을 너에게 주노라. 우와, 박수. 우와, 예수님한테 우와. 선물 받고 어, 이 기념사진 찍어요. 기념사진. 자, 하나, 둘, 셋, 찰칵! 우와! 자, 예수님, 아브라함, 이삭, 안녕! 우와! 진짜 좋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선물을 받지? 아, 진짜.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님한테 선물 받는 거, 띵! 봤죠? 나도 예수님한테 선물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 반짝반짝! 저도 받고 싶어요. 우와. 사실은 선생님도 나도 받고 싶어요. 나도 반짝반짝 나도 주세요. 나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얼른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님한테 선물을 받게 된 건지 우리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는 건지 빨리 알아보러 슉슉슉슉 들어가 봐요. 오늘 어린이 창세기를 믿음으로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얼른 시작해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 창세기 시작. 알죠? 자, 준비.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어린이 창세기 시작! 우와! 말씀 제목이 나왔네요. 말씀 제목을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봐요. 우리는 순종의 가족. 우리는 순종의 가족? 아, 이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 단위로 모여보세요. 가족끼리 잠깐 가까이 모여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 잘 보세요. 우리는 순종의 가족 할 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순종해 할 때 화이팅 하는 것처럼 손을 모아보세요. 순종해 가족 하는 거야. 오, 잘했어요. 자, 우리는 순종해 가족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어서 해보는 거예요. 준비, 준비, 준비.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순종해 가족. 아멘. 우와, 멋지다. 순종의 가족이 여기 다 모였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자리 한번 다시 앉아볼까요? 진짜 잘했어요. 우리는 순종의 가족들이에요. 순종의 가족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럼 우리 얼른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선물 받은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도 선물 받는 방법 배우러 얼른 들어가 봐요. 자, 이야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손가락 준비!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쏙, 알죠? 자, 큰 소리로 시작! 말씀 속으로 쏙!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약속의 아이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죠. 우와,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아기 이삭 앞에서 춤도 추고 하늘 높이 안아주기도 하고 신나는 놀이도 같이 했지요.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이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어요. 천사가 또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네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우와, 친구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아멘! 아멘! 오늘 이야기를 잘 들은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 둘!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 누구와 누구일까요? 누굴까? 뭐라고요? 큰 소리로! 오! 여기저기서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싫어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예배를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아들 이삭이 싫어 안가 아빠 혼자가 난 안가 이렇게 불순종했다면 안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짜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빨간색 글씨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잘 듣고 보라색 글씨는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선생님 따라서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큰 소리로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함께 순종하고 함께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 받고 싶나요? 아멘! 축복의 선물을 받고 싶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 반짝반짝! 우와! 그럼 이번에는 축복의 선물을 받고 싶은 우리 아빠 친구, 엄마 친구들 반짝반짝! 우와! 이렇게 반짝반짝 선물을 받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반짝반짝 손을 쫙 모아볼까요? 모으고 선생님이랑 함께 기도해 볼 거예요. 자, 손을 모으고 기도 손을 한 다음에 눈을 꼭 감아보세요.
기도 눈을 하는 거예요. 기도 손, 기도 눈.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은 멋지게 무릎 꿇는 기도 무릎도 해볼 거예요. 기도 손, 기도 눈, 기도 무릎을 다 했어요. 자, 이제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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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축복의 선물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저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축복의 선물을 축복의 선물을 주세요 주세요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아빠도 순종하고 엄마도 순종하고 나도 순종하는 우리는 순종의 가족이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족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와, 눈을 떠보세요. 우와, 진짜 멋지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처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아빠 친구, 엄마 친구, 어린이 친구, 집에 있는 아빠 친구, 엄마 친구, 어린이 친구,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아들이 함께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함께 걷는 축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외치면서 마칠 거예요. 우리 아까 어떻게 했죠? 우리는 순종의 가족! 자, 준비 모여보세요. 믿음으로 집에 있는 친구들도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는 순종의 가족!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아멘! 순종하는 우리 가족? 어? 그런데 아빠는 아들한테 야, 네가 먼저 순종해, 먼저 해. 아들은 아빠한테 아빠가 먼저 해요! 이런 가정은 없겠죠? 내가 먼저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우리 가족이 순종하는 가족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좋았어! 우리 멋진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모두 일어나보세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거예요. 자, 준비됐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 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는 거예요. 친구들 모두 안녕.